저분이 마지막에 남아서 노래 불렀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당연하죠. 예. 하지만 김수로 씨는 이거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안정을 꾀하면서 모험을 좋아합니다. 아, 성격 자체가. 네. 굉장히 삶이 이제 다 떨어지셨네. 그렇죠.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텐션이 쭉 떨어지는데요. 예, 예, 예. 그 안정을 택하면서 야 텐션이 아까는 어깨가 여기 와 있었는데 지금 어깨 이렇게 내려. 우리가 안전을 제가 볼 때는 의자 춤은 못 써 있어요. 양보해야 돼. 많이 약해졌어. 과연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실력자인 저는 2007년 데뷔해 도토리로 배경음악을 구매하는 사이트에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성대를 다쳐 예전처럼 노래하지 못해 지금은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슈가맨으로 한 번씩 언급되곤 하는 저. 기억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추억의 가수가 아닌 음치 댄서입니다. 비록 노래는 못하지만 주로 오페라와 뮤지컬에 댄서로 참여했어요. 작년부터 공연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오랜만에 무대에 설 수 있게 돼서 많이 설레네요. 저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선은 좋아. 둘 다 맞는데. 저 김동희 씨의 노래가 맞는 것 같아요. 발라드 곡이었었는데 김동희 씨 노래가 아니 한 곡만 그때 막 BGM으로 유명했던 게 아니라 네. 워낙에 여러 곡들이 동희 씨 아 바로 보시네. 자 무대 가운데로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무대로 아, 우리 동희 씨가 하겠습니다. 네, 동희야 해. 예. 웨이터신가요 웨이터? 김수로 씨. 네. 직접 선택하신 최후의 1인이 실력자이기를 바라는 예, 예. 간절한 예. 염원을 담아서 예. 최후의 한마디로 무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1인으로 잘 불러주시고 다시 음반을 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노래를 듣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진짜 그 좋겠다. 5번 미스터리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이덕화 선배님이세요. 좋은 생각해요. 들려주세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네. 토토절 스타일로. 그렇죠. 네. 자 이제 가시죠. 네. 아닌데, 네. 아니 이게 마술이겠지? 노래라서 마술? 춤이거나 태양의 서커스던가 노래라서. 더 중요한데 근데 앞에 뭔가 이게 장미 세팅 이런 건 약간 마술이거든요. 비둘기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자 지금 무대는 굉장히 화려하게 세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약간 불안한데요 저는. 근데 이게 마술이라고 했는데 왜? 자 지금 무대에는 5번 미스터리 싱어가 의상을 갈아입고 등장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감동의 음악을 선사해 주실지 아니면 음치나 톱도 재미난 또 다른 무대를 선사해 주실지 5번 미스터리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아 이 노래 사운드 와. 사랑이 사랑을 먹은 오 뭐야
썬데이의 원곡가수 김동희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프로에서 좀 섭외 전화를 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두 차례 목수술을 하게 되면서 목이 완치되기 전까지는 무대에 과연 설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부담 없고 유쾌하게 무대에 설 수 있는 어떤 자리라고 예상을 해서 선뜻 제 노래를 할 수 있었고요. 그 음치 김주영 씨랑 같이 연습을 하면서 아 무대랑 원래 이렇게 되게 즐거운 곳인데 라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꾸준히 재활하면서 현재 진행형 가수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미스터 씨는 엄지였습니다. 자 김수 씨가 김동희 씨가 진짜 나와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미스터 싱어 5번은 모두를 속인 대가로 상금 500만 원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자 우리 김동희 씨도 계시고요. 아니 와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니 일단 우리 김동희 씨. 아 진짜 진짜 김동희 씨는 여기서 계신 예. 김동희 씨 맞으시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최종 우승하신 5번 미스터 싱어. 아니 그럼 여기 새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새들은 이제 오늘 축하 파티 해주려고 온 것 같아요. 아 그럼 전혀 상관없는 거야? 오늘 새로 만났어요. 안녕 얘들아. 아 그냥 들어왔어요? 야, 야 오늘 날이네. 어디 마구라고 딱 그래서 섭외 했잖아요. 아니 상금 받으셨는데 어디 쓰실 거예요? 저 1인 공연을 만들어요. 서커스 공연을 만드는데 정말 다행이네. 네, 작년에 정말 그냥 줄줄이 공연들이 취소됐잖아요. 올해 새로운 작품 할 때 리서치 비용으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그래도 좀 예, 진짜 의미 있네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너먹보를 위해서 특별히 네. 우리 김수로 씨가 그렇죠. 공연 티켓을 쏩니다. 네. 감사합니다.